앞으로 우리가 당분간 계속 사도행전을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택한 이유는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게뭐 옛날에는 뭐 신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또 성령론이라든지 또 기독론, 뭐 구원론 이런 게 관심이었지만 이 시대에 제일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교회에 관련된 것입니다.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게다가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조금 다르게 보이는 그러한 색깔을 갖고 있을 겁니다. 말씀만 강조하고 또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사람 많이 모은 다음에 교회당 건물 짓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세요 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가 교회로서 들어가는 그런 비전, 그리고 또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흩어지는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그런 방향이 과연 성경적인지, 그리고 초기 교회 사도들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으며 초기 교회들은 어느 방향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었는지를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굉장히 지금 적절한 시기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도대체 구원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에 대한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다른 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결국은 다시 복음으로부터 그리고 제일 본질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장을 합니다.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와 구원의 경륜이 다르다고.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 은혜의 시대에 와서 우리는 다르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과연 그런가? 우리는 확인하면서 하나씩 확인하면서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쓴첫 번째 책 복음서 중에 어떤 것이 있죠? 네,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 여러분 한번 펴서 24장이죠.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얼른 그냥 24장을 찾아서 보신다면은 여러분이 27절에도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는 구약의 토라, 율법을 말해요. 선지자의 글은 선지서를 말하죠.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을 쓴 것이라고 합니까? 토라와 선지서의 글들이 전부 예수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4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4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두 구절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 44절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뿐 아니라 시가서, 시문서, 시편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하고 구원의 경륜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의 율법이 가르치고 있고 선지서의 글들이 가르치고 시편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나 다 같은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구원의 길이나 신약에 나오는 구원의 길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계속 이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강조를 했죠. 그런데 조금 전에 봤던 누가복음 24장 45절 이하를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삼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얘기는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의 1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 구약하고 신약하고는 분리된 게 아니고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신약의 복음서와 많이들 또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라든지 성경이 후반기에 나오는 서신서는 또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사도들과 그 이후에 서신서에 나온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에 주장하고 똑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서하고 그 다음에 서신서 사이에 이 사도행전이 위치하면서 두 개, 복음서와 서신서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사도 중에 제일 중요한 인물로 여겨졌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리고 새로운 사도로 등장하게 되는 바울의 그 복음이 결국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들을 똑같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다리를 놔주는 게 이 사도행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은 복음서와 서신서의 모든 것들을 통합해가지고 그러한 공통적인 구원의 관점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어떻게 사도들이 움직였고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하고 이 사도행전하고 복음서하고 사도행전하고도 사실은 그렇게 다른 게 아니라 그것도 연결된다라고 그랬는데 같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쓴 누가복음의 1장 1절 여러분 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 2절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기에 누구 이름이 나와요?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은 대통령 각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회의 고위층에게 붙이던 존칭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직접 목격하고 보고 들은 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장 1절하고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뭐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장 1절 이하죠. 누가복음이죠. 똑같은 데오빌로에게 지금 같은 거를 같은 저자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도 이어지고 이 사도행전을 다리로 해서 이제 서신서로 넘어가도 똑같은 얘기를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것부터, 그가 복음서의 처음 시작부터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왔던 모든 것 플러스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것까지 전부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의 아까 봤던 2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온 그 얘기잖아요. 내가 그 승천의 것까지 그대로 다 말하겠다는 것이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이건 연결된 거예요. 누가복음이 출발하고 마무리하는 것, 그것을 다시 꺼내 갖고 와서 사도행전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2절에서 승천의 날까지 다 기록했다 하는데, 승천이라고 할 때 우리는 자꾸 뭐 구름 타고 올라간다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맞아요. 그런데 사실 구름을 타고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구름 속에서, 구름에 가리워서예요. 이 부분도 구름에 가리워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임재할 때 거룩의 상징으로 성막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구름이 딱 껴 있었어요. 그것은 영광과 거룩을 상징해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그대로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뭐 손오공처럼 구름이 있어야만 하늘로 타고 날아가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라는 식으로 제가 농담도 했었지만은, 자, 이 승천한다라는 것은 자꾸 그 광경만 생각하지만 원래 이 승천한다라는 단어는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이 더 강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그 말은 하늘에서 그를 다시 맞아들여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마지막 순간까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신 그 마지막 순간까지 것들을 전부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활해서 원래 계시던 하늘로 돌아가시기까지, 승천해서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하신 일이 도대체 뭡니까? 그것을 가르쳐주는 게 사도행전 본문 1장 3절인 거죠. 3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 여기에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의 부활 후에도 계속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다 보여주시고 증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 단어로 요약을 한 게 있어요. 단 하나로 요약해버린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그의 가르치심과 그의 복음과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한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3절 후반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도 비유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르침을 통해서도 뭘 가르친 거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겁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하신 게 뭐예요?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궁금해야 하는 게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무엇인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했던 게 전부 다 그거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인간이 만든 종교적인 행위 말고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함께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선 복음서 아까 봤던 마지막 부분 누가복음 24장 46절에도 그 얘기를 역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마무리를 한 것이고 그것을 다시 1장 3절에서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서에 있었던 예수님의 생애 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사도들의 행적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들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다만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들이 그랬듯이 우리들의 강조점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해서 끝나면 안 돼요. 부활을 확실히 분명히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2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입을 통해 가지고 똑같은 부분을 다시 강조를 하는데 약간 추가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전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전할 때 베드로가 환상도 보고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누가는 이 1장에서 했던 얘기를 10장에 가가지고 다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예,
우리에게 명하신 것, 그것은 백성들한테 전도하라는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심판관으로 다시 오실 것이란, 즉 종말론적으로 심판주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의 죄사함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 됐는지 모르지만은 부활하신 후에는 복음의 핵심은 죽으심에 있지 아니하고 부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뭐까지 전하라? 종말론적으로 그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까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점차 구체화되고 확장되고 명료해지기 시작하는 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확인할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증언을 할 때 내 뜨거운 열정과 내 신념과 내 힘으로 전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그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해야 되는데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잘 안 돼요.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하냔 말이야. 지금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에게 생수같이 정말 시원케 해주는 것이 뭐냐면 올림픽 금메달 소식이죠. 8일째인 오늘은 금메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열광했던 게 며칠 전에 그 펜싱 그 거기에서 FA 종목에서 금메달 땄던 사건이 있었죠. 14대 10으로 밀리고 있다가 벼랑 끝에서 이 박상영 선수가 할 수 있다 되뇌이는 말을 통해 가지고 금메달을 땄다. 역전을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환호했어요. 어저께 보니까 사격의 은메달을 딴 김종현도 아,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나도 할 수 있다 해 가지고서는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시대의 서울의 복음은 뭡니까?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만 하면은 금메달도 은메달도 딸 수 있으니 세상에 이것 같은 이 구원의 복음이 이 시대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거기에 그냥 빨려 들어가면은 곤란해요. 그것보다 한 차원 더 나아가야 돼요. 어제도 이제 식사하면서 우리 조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눴습니다만은 지금 한국교회 오늘 이 시간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수많은 한국교회에서 아마 이 긍정적 사고의 메시지가 복음을 대체해서 전파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부정적인 자세보다 긍정적인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더 어떤 것들을 성취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것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면 된다면 복음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이 답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복음이 될 수 있겠죠. 세상에서도 그것이 승리의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겠죠.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한국 축구가 기대치 못하게 월드컵 4강에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가 외치던 구호가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별을 그려놓고 그 옆에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그 전에 4강 올라가는 꿈을 꿨습니까 한국이? 그 전에 한국 FIFA 랭킹이 40위 정도였고 지금 52위 이하로 내려갔을 거예요. 올림픽 23세 이하하고 달라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올림픽 금메달 원하지 않습니까? 축구? 오늘 졌잖아요. 그들은 긍정적 사고가 없었고 꿈을 꾸지 않았을까요? 유도 16년 만에 노후 금메달? 그래가지고 뉴스에 계속 나와요. 그들은 그 사격 선수처럼 따라서 나도 할 수 있다 이거 안 했을 것 같아요? 다 했어요. 근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왜 안 되는 겁니까? 할 수 있다만 주장하면 다 된다면 그럼 그게 진짜 구원의 복음이겠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긍정적 자세를 가지면 된다면 그럼 다 돼야죠. 이번에 보니까 양궁에서 계속 4위로 밀려가지고 3명 뽑아서 올림픽 보내는데 계속 4위로 해서 못 나가던 마더니가 장혜진 선수인가? 이번에 이관왕을 했잖아요. 단체전, 개인전 다 금메달을 땄어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뭘 중얼중얼하면서 쏘던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러면서 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거봐, 역시 하나님을 믿고 쏴야 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쏘면 금메달이야. 그러면 불신자들은 금메달 못 땁니까? 아, 이런 얼토당토하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하는 생각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생각이나 너무나 이건 단무지과예요. 다 단순무식한 아주 너무 그 지까지 하면은 좀 그러니까 근데 너무 이 논리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사고하면 된다고 할 때 그거밖에 잡을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간다고 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습니다만 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다 금메달 딸 수 있냐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선수로 나가 있지만 못 따는 사람 많아요. 차이가 어디 있는 겁니까? 장혜진은 나중에 인터뷰할 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능력 주시는 분을 믿고 한 발 한 발 끝까지 최선을 다했었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는 평안 속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혜진 선수가 얼마나 엄청나게 연습을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양궁 선수들이 세계 최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는지 아까 그 펜싱 에페 종목에 그 선수가 할 수 있다라고 되뇌었기 때문에 금메달을 땄다고 진짜 생각하십니까? 그 선수는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무릎 인대가 파열돼가지고 올림픽 국가대표에서 그는 떨쳐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밖에 나가서도 선수촌에서 쫓겨나서도 그는 작년에 수술 후에 혼자서 연습을 해가지고 무릎이 탱탱 부을 때까지 죽도록 연습한 사람입니다. 이를 악물고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 실력 위에서 정말 자기의 평정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외친 것이지 그 실력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되는 줄 아십니까? 긍정적 자세를 가지면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장애 양궁이라든지 펜싱이라든지 사격이라든지 어떤 누구도 세계 최고의 수준에 올라가기까지 정말 피땀 흘리는 연습 없이 그저 긍정적 자세를 가져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을 먹냐면은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계속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은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분야에서 내가 잘해야지 욕을 안 먹어요. 복음을 전해도 이 일은 개판치고 맨날 문제만 일으키는 게 맨날 복음 전한답시고 믿으면 된다는 등 하면 누가 믿습니까? 불신자도 안 믿습니다. 이 올림픽 선수들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실력 위에서 쌓여졌을 때 의미가 있는 얘기지 실력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아무리 외워도 그런 식으로 긍정적 사고방식 가르치는 건 마약을 주는 거예요. 환각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기독교적으로는 두 선수가 나중에 그 펜싱 선수도 그랬는데 그 사격 진종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은 뭐 최전 점수를 쌌다든가 그럴 때 마음을 비우고 다 내려놓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즐기자 했다는 거. 이거는 보도를 별로 안 해요. 그들이 최고의 자리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을 비운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적으로 내 욕심과 자만과 모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든지 불신자라도 그 모든 것들 욕심을 다 내려놓고 평정을 유지한 데서 온 것이지 오히려 기독교적 메시지는 그런 쪽에 가까운 것이지 할 수 있다, 믿습니다가 금메달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의 책에서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 My Utmost for His Highest, 하나님의 가장 높은 그 영광을 위해서 나의 utmost, 나의 최선을 드린다는 거. 이게 기독교의 본질인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것과 나의 가장 소중한 것과 나의 최선을 그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거. 이게 신앙인 거예요. 세상도 그 원리고요. 기독교 신앙도 그 원리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정신이 없이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에서도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나의 utmost를, 나의 최선의 것을 끄집어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가장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 증인으로서 끝까지 달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듣든지 무엇을 배우든지 성경을 배우든지 최고의 선생님을, 최고의 목사님을 원할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네.
누구든지 나의 최선의 것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믿음의 연단과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한국 기독교를 망친 거는 사실은 노먼 빈센트 필이 가져온 적극적 사고방식입니다. 한때 세계 최대 교회로 불렸고 한국 교회 성장학파의 본거지였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긍정적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교계를 휩쓸었었습니다. 70년대에 들어서는 잘 살아보세 이후로 정말 성공을 위해서 뛰던 우리한테 시기적으로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그게 한국교회를 다 휩쓸었었어요. 그럴 때 보수 신학자들과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계속 말하기를 그런 빈센트 필이 주장했던 적극적 사고방식과 긍정적 신앙은 복음에서 벗어난 잘못된 비기독교적인 가르침이라는 것들을 계속해가지고 그게 사그라들었었어요. 그런데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 기독교계의 제일 큰 유명 출판사에서 베스트셀러로 만들어놓은 책이 있어요.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 이 책이 나올 때부터 제가 있었던 자리가 신학교 강의실이었기 때문에 신학생들한테 저 책에 혹해가지고 계속 빠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고 각 교회마다 추천도서로 쓰고 있는데 저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위험한 책이므로 분명히 알고 추천하라고 그런 경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외롭게 혼자 외치다가 나중에는 계속 그게 잘 팔리고 너무 많이 퍼져나가니까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까지 같이 가세를 해서 그 이후에 입을 다물어도 됐어요. 그래서 조용히 있었죠.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출판사에서 나와가지고 번역자가 긍정의 힘이란 출판사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그 책을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쓴 또 다른 책들이 있죠. 뭐 믿는 대로 된다. 예. 뭐 괴상한 또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책들이 지금 계속 잘 팔리고 있어요. 여전히 한국 교회에 아직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당시 제가 하도 그 책들이 많이 나오길래 다른 책을 텐트 메이커 크리스찬 그 이제 다른 분야의 그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고 신학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경영계를 위해서 쓴 책이 있는데 경영학과 과학계와 교계를 위해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사람 텐트 메이커입니다. 이 에런 라이크라는 여자가 쓴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추천하고 거기에 대한 뭐 설명도 쓰고 가진 매체에 올린 적이 있었어요. 긍정의 힘에 매여서 살다가 망한 나라, 망한 기업 굉장히 많습니다. 실력은 갖추지 않고 하면 된 대로 밀고 갔다가 망한 회사가 한두 개인 줄 아세요? 그런 교회 한두 개 무너진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한, 아주 복음을 대체하는 이상한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근데 이 올림픽 때문에 지금 계속 매스컴에서 이걸 떠들어대가지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다른 거 전하면 안 돼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딴 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정말 위험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인간의 꿈이 자리를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긍정의 힘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차라리 우리 욕심과 욕망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신 그 소명을 향해서 사는 그 소명을 대체하는 것이 되고 이 긍정의 힘이 성령의 능력을 대체하게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이단적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여기에서 가르치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것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올림픽 시즌에 우리는 그와 반대되는 메시지들을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사도들처럼 긍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들은 꿈이 있었어요. 꿈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꿈이 이상해서 탈이었지. 예수님한테 혼나죠. 이제 다음 주에 보십시다. 근데 꿈이 있었어요. 게다가 그들은 긍정적이었어요. 얼마나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졌냐면은
아이고, 베드로는요, 그냥 예수님 물 위로 걸어놓은 거 보고 자기도 걷게 해주셔서 그러고 뛰어들 정도예요. 그렇게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안 합니다. 이러다가 제일 왕창 깨진 사람이 누굽니까? 긍정적 사고와 적극적 사고방식과 나의 신념과 믿음으로 된다면은 하나님은요,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이런, 예? 복음서와 사도행전 다 없애버려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 12주 동안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계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뤘던 것들이에요. 자, 오늘 4절 본문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할 수 있으면요 이렇게 말하시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수 있는 마지막 땅끝까지 가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우리의 신념에서 오지 않고, 우리의 긍정적 사고방식에서 오지 않고, 우리의 능력에서 오지 않고, 어디서 온다? 약속하신 것이 덧입혀질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 우리는 여전히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 약속하신 것,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4절은 다시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기억나게 해요.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다른 것을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복음서의 연장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동일하게 전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땅끝까지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야지만 가능하다는 여기에서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사도들이 제자들이 계속 애를 썼어요. 근데 24장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정말 기가 막힌 게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데도 24장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한다. 25절에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제자들은요, 복음서가 끝날 때까지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해결책이 뭡니까? 위로부터 약속된 것이 덧입혀져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전히 우리는 전해야겠는데 그 비결은 단한 가지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것을 덧입어야 돼요. 자, 그것을 5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여기에서 약속된 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약속된 것이 임하는 게 뭡니까?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그러므로 어떤 오순절 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물 세례만 받으면 안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성령 세례를 무슨 방언하고 이전에 물 세례를 받고 거듭날 때는 성령을 못 받았다가 새로 받는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모든 거듭난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삼으면은 주인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그게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요. 그 사람이 물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물세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여러 군데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통 말하는 성령 세례를 다시 받으라는 건 뭐냐면은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지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오늘날은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는 성경이 말하는 성령 세례라는 것은 거의가 성령의 충만하고 동의어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이전과 이후는 물론 다른 차이가 있어요.
사도행전 때 이제 성령이 모두에게 임하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살펴볼 겁니다. 동일하지만은 여기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이 사도행전 1장 이 4절의 말씀을 반복한 게 뭐냐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권능을 받는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약속된 것이 임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늘의 권능을 덧입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했던 말씀은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을 덧입어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4절은 똑같은 얘기를 하다가 약속된 것을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5절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권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전히 전하고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아갈 때 그것이 역사할 수 있으려면은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돼요. 여기 2절 보시면은 본문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옛날에도 명하셨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이제는 성령으로 명하십니다. 성령으로 말하시고 성령으로 명할 때 그 권능이 나타날 때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것이 역사하고 그 인생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긍정적 사고와 적극적 사고 방식과 신념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으로 명령하고 성령으로 전하고 성령으로 행할 때 교회가 세워졌고 귀신이 나갔고 왜 귀신이 나갑니까? 성령 받는 거는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이유는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행할 때 필요하면 귀신을 몰아내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는 것이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로부터 권능을 덧입힘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속하신 것이 덧입혀질 때 우리는 성령으로 명할 수 있고 성령으로 전할 수 있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비록 힘들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정말 무능력한 이 입술을 둔한 입술을 통해서 그 복음이 외쳐질 때 그들이 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회심하는 것도 그것은 누가 전한 말이 없지만은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약속하신 그분이 임재하시면서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역사하셔서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이제 똑같은 일이지만은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일이었고 신약에서 우리는 동일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성자 하나님으로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봤지만은 구약에서도 성령은 역사하셨고 창조 때 창세기 1장부터 역사하기 시작해서 제사장과 모세와 그의 역사 가운데도 항상 성령은 임하셨고 예수님과도 함께 하셨고 제자들이 일할 때도 함께 하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인을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모두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제는 사도들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은 전부 다 텐트메이커로 그들 모두는 성령을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입혀지는 그 권능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받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도행전의 첫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으면 예루살렘을 떠나야 돼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떠나는가를 볼 겁니다.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권능을 행하면서 병 고치고 귀신 나가는 걸 보면서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끼리 좋은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된 것이 임할 때까지 여기 머물라고 한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에 따라서 여전히 성령의 약속하신 그 임재를 구해야 되겠고 받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것을 함께 궁금증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끝까지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싶지만 너무나 무능력하고 입술에 힘이 없고 우리 말에 정말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사오니 주여,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신념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태도와 우리의 정말 사고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힘을 받고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긍정적 사고와 적극적 사고방식과 성공으로 물든 이 시대의 교회들 속에서, 바벨론화 되어가는 이 세대 속에서 참된 정말 새 예루살렘성을 꿈꾸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을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들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주의 제자들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정말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주의 권능으로, 정말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의 권능을 힘입어 살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 모두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노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첫 출발부터 교회의 길이 정말 성령의 약속하신 그것이 임할 때까지라면은 아버지여, 우리가 그것을 먼저 간구하고 구하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해야 할 터인데 아버지 무능하오니, 아버지여, 정말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도 약속한 것이 임하기를 구하옵니다. 아버지여, 정말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불쌍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뛰어봤지만은 수없이 넘어졌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도 성령의 권능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날 힘을 잃은 한국의 교회들 성령의 권능으로 새 힘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 맛을 잃지 않게 주여 도와주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베이직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먼저 주의 성령의 권능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먼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